돌쇠를 만나러 대리 닥쳐보겠습니다. 돌쇠 나대? 칼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해먹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 나름 육군 예비역이고 힘쓰는 것도 자신 있거든요? 쫄지 않았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돌쇠 이름값을 하는지 저보다 셀지 방어력이 상승했습니다. 더 강력해진 느낌. 막신이 잘해서 그런 거야.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왁자지껄 신나는 왁생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오늘 어디를 왔냐면요. 대한민국 돌쇠가 그것도 양구에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돌쇠 하면 되게 강하고 힘세고 뭔가 좀 터프한 이미지잖아요. 맞짱까지는 아니어도 저의 강함을 한껏 극대화를 하기 위해 전투복을 입었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돌쇠 공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절대 쫄지 않...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와, 나무 같은 것들이 또 보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돌쇠님이신가요? 네. 소문을 듣고 진짜 무럼으로 찾아서 왔는데 네. 한수 배울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알겠죠?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돌쇠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쇠요? 네. 캠핑용으로 쓰는 나대인데 좀 인기가 좋아져서 돌쇠 나대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돌쇠 나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시그니처?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봐도 될까요? 과정을? 그럼요. 망치질도 해보시고. 아 진짜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니까 보안경이랑 팔토시, 장갑, 문화 신으셨으니까 됐고. 다행이다. 안전하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절단이요? 탄소하고 가스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열이겠네요. 한 2000도가 훨씬 넘어요. 우와 절단된 부위인데. 만지지 마. 네. 고분 부분에서 톡톡 치시는 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절단을 하고 나면 쇳물 녹음기만 붙어있는데 단조할 때 그게 그대로 남아서 그냥 납작하게 눌려요. 단조요? 망치를 때리는 걸 단조라고 하는데 이 작은... 엄마! 아 잠깐만 단조향 과정 어르신들 말로는 미장단에서 배우려면 이 불 보는 것만 3년 배워야 된다. 그건 직접 보던 수작업이라니 뜨끈뜨끈합니다. 식었니 안 익었니 보려면 물 떨어뜨려보면 물이 안 나네요. 우와 이게 우드카빙이라는 거죠? 대암산 물을 마시고 맛있는데? 물을 끓여야 되니까 나무를 썰고 쪼개고 준비를 해야지. 이건 해봤어요. 이런 나무 말고 이 정도 두께 한번 썰어 이렇게. 하하 이 정도는 뭐 껌이지. 왜 자꾸 따라오지? 오이가 없네. 몸으로 팔로 하지 말고 그 정도 했으면 세워서 이렇게. 그렇지. 있네. 할 수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어. 와. 오케이. 한 토막 더 썰다 오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껌이라고 한 거 자 이제 이걸 쪼개면 돼. 도끼로. 이 바닥에는 모탕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몸을 낮추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찍으면 돼. 직선으로. 여기서는 원형 같지만 직선으로 떨어지면서 뻗어 다 쥐는 위치에서. 와. 이렇게 찡긴다. 목을 잡고 들어서 거꾸로. 우와.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자. 다리 벌리고 위치 잡고 들었다가 내리면서 쿵. 그렇지. 뭐가 딸리긴 했는데 살짝 빗맞은 거야. 다시. 그 포즈랬죠? 잘하고 있어. 여기서 더 짤게요. 뒤로 해서 야! 그럼 빠지는 거야. 그대로 꽂으라고 했잖아. 와 진짜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나? 반성의 법칙이지. 아까 지금 배운 거. 네. 이렇게 아 세게 때려야 되는데 우와. 이게 두 개라는 거. 너무 쉬워 보이니까 막 자존심 상해. 한국 두껍게 주던 거. 이게 너무 막혀? 힘을 많이 주니까 손에. 오! 오! 오케이, 잘했어. 손도끼 이용하는 방법인데 끝에만 좀 대놓고 때리면 박히거든. 세게 쿵 때리면 작은 나무 죽을 때도 같이 잡고 손가락 안 끼고 톡톡 때리면 세게 쿵! 쿵! 하고? 나무를 제껴. 아! 됐다! 틀어! 우와! 이 긴 것도 됐다! 아유 뭐라 땀이 나네. 이랬잖아. 기분 좋다. 나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가운데 이만큼 나오게 위를 때려주는 거야. 우와! 여기를 눌러주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바투링. 돌쇠나대. 돌쇠나대 노하우를 담아. 있는 위치로. 오! 앞에. 오!
아, 저 소질 있는데요? 지켜주시오. 이 얇게 쪼갠 걸로 패드 스틱을 만든다고 하는데 연필 깎듯이 하네요? 이렇게 밀어 깎아도 되고 이렇게 밀어내잖아. 진짜 깃털 같아서 패드 스틱이구나. 이거 눕혀.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또 바짝 잡으려니까 힘이 너무 많아. 요즘은 다 샤프 써가지고. 파인 컬러 써봐. 네. 다 끊겨. 아, 난 내가 다 잘할 줄 알았어. 불 붙여봅시다. 이거 내가 만든 거 100% 본인 한 거 있다. 불 붙여봅시다. 오, 옛날 성냥이다. 성냥 하나로 불 붙이는 법을 배우는 거야 지금. 다 몰아놔요? 아, 깃털 있는 대로? 안 겹치게 X자로. 이제 여기서 불어주면 돼. 불이 살았기 때문에 올려놓고 됐어. 진짜 수제다. 진짜 수제. 해먹 칩시다. 네. 오늘 여기서 잘 건데요. 해먹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모르겠다. 아무튼 따라가 볼게요. 타프도 치는 거죠? 살죠. 비하고 이슬을 막아줘. 이거는 해먹용 그런 거예요? 해먹용으로 나온. 매듭을 되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견고할까요 이게? 떨어져봐요. 얘는 빈데 뭐 좋지 않겠지? 우와,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이거는 언더킬트라고 해서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따뜻함이 벌써 느껴져요. 햇빛 차양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추울 수도 있어. 혹한기 훈련도 다 해본 사람으로서 아직은 가을입니다. 잠 올 것 같아요. 이제 타프 칩시다. 걸고 매듭을 하나 해주고 통과시켜서 어머! 안 늘어나지 이제. 와, 이거 진짜 창의적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의 그냥 워크래프트라는 게 자연에 있는 물건들로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채취하고 얻어 쓰는 거. 넘쳐나지 않게 숟가락을 만들 건데 각도를 만들어야 돼서 스푼 헤드 각도. 와, 되게 깨끗하게 잘린다. 그냥 스푼 각도 나오는 거 휘어져야 되니까 한 번에 떼낼 수도 있잖아. 기본적인 틀 만든 거지. 숟가락 모양이 얼추 나왔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빙 나이프로 칼이 나가는 방향으로 손이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결을 이해를 잘해야 돼. 결은 고기에만 있는 줄 알아. 점점 선이 부드러워지고 있어. 그게 이제 카빙의 재미지. 완성돼가는 거지. 대략적인 깊이 정도만 깎아주고 휘어지는 칼로 다듬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라운딩 해주고 라인에 맞춰서 아웃라인을 다듬어주면 되는 거지. 끝에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황실 스푼 같아요. 스푼. 우와, 스푼이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한 20분? 30분? 걸린 것 같아요. 오, 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정말 멋있어. 최고의 맛이었어, 내가 들은 거. 성당, 성당. 지금 배고프니까 더 맛있겠어. 짠. 빨리 저기 뭐야, 라면 먼저 덜어. 네, 퍼지기 전에. 라면이 이렇게 시원했나? 시원한 이유가 있지.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요리예요, 요리. 안 말릴 수가 없네요. 꿀이 술술 들어가지? 네. 진짜 찐 군밤이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반숙이네. 퍽퍽한 달달함. 잘 먹었어요. 아, 이쁘게 탄다, 진짜. 아, 너무 좋다. 위에 걸쳐놓은 거 내려갖고 덮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잘 살게요. 그럼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훌쩍. 오! 우와. 와, 따뜻해. 이 구스다운 이불을 덮고 해먹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꽁꽁꽁꽁. 한번 자보겠습니다. 안녕. 지금 새벽 6시인데. 오, 너무 예뻐요. 와. 예쁘다. 아니, 아침 6시 하늘이 이렇게 이쁜가? 저는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변 좀 둘러보고 이상한 짓도 좀 하고 타프는 걷어가지고 말려놨고 해먹은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해먹 캠핑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엄청 편했어요. 허리 아프거나 등대기 하나도 없고 바닥 냉기 올라올 걱정도 없고 이렇게 편하고 깔끔하고 따뜻한 줄 알았다면 앞으로 해먹 캠핑을 저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진짜 너무 많은 걸 경험하고 새로 느끼고 배워가지고 영상으로 잘 담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네요. 돌쇠대장간에서의 뜻밖의 1박 2일 너무 재밌었고 자주 놀러 올 것 같고 또 캠핑의 세계에도 발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미, 더 많은 경험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돌쇠대장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ちょっと 만들게요. 우와, 예쁘다. 마님이시네 그러면. 상단이? 상단 누님 장갑을 받았어.
저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놀라지 않아요. 선배야! 대장당이님도 특전사 바지를 입고 계세요. 작업복으로 딱이에요. 나무를 왜 쌓는 거예요? 진을 뺏는 거예요. 진을 빼다가 이런 어원인가? 담? 우와! 득템의 바지? 우와! 너무 좋다. 크다. 여기 이렇게 건빵 주머니에다가. 건빵 맞추세요? 어, 네. 진짜 맛있어. 좀 있으면 제 밥숟가락이 될 나무입니다. 못 만들면 밥. 아, 긴장된다. 난 한번 접수해봐. 완전 취향저격. 타코 둘이 제끼면 하늘이 보이거든. 다큐멘터리 같아요, 진짜. 사진 찍어 나쁘게 나오지? 네. 사진도 좀 찍어야겠다.